저는 오늘 집을 계약하러 왔습니다. 엄마 생일 당일날 집을 계약합니다. 내일 안녕하세요, 다현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일이들에게 짜잔 하고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저희 집 영상인데요.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거실 그리고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 방, 동생 방, 제 방 이렇게 있는 건데 엄마 방, 동생 방은 그들의 프라이버시 위해서 공개하진 않을 것 같고 문 앞까지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이랑 제 방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문을 열게 되면 처음으로 보이는 게 아치형 문이고요. 이쪽 가벽 쪽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옷방,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약간 거실만한 이쪽에 리클라이너 소파를 둘 건데 약간 영화관처럼 꾸미고 싶은데 아직 못 골랐어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침실, 그래서 공간을 두 개로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제가 가장 아끼는 침대입니다. 약간 원목으로 톤온톤을 맞췄고 이쪽은 이렇게 옷방이 있어요. 제가 가장 제 방에서 공들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가 원래 베란다인데 그거를 침실 공간으로 두 개로 이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제 방을.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촬영할 수 있게끔 지금 딱 이쪽으로 돌면 장난 아니죠. 조명 자체가 이쪽이랑 다르죠. 이쪽으로 돌면 이제 조명도 이렇게 팍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조명도 다 인테리어 할 때 한 거고요. 이쪽은 침실이어서 제가 조명 조금 꺼보자면 이런 느낌의 무드가 잡힙니다. 엄청 어둑어둑하죠?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 침대, 저는 이게 킹 사이즈예요. 킹 사이즈인데 지금 보시면 헤드가 굉장히 크고 특이하잖아요. 전 되게 여러 종류의 철제 침대도 써보고 진짜 침대는 침대는 다 써봤는데 이런 원목 침대의 경우에 좀 저렴한 거는 좀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침대에서 조금 제가 뭐 컴퓨터를 보려고 엎드리거나 이래도 막 소리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목이 이게 통으로 딱 들어간 원목이라서 무게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점프를 하더라도 삐걱 삐걱 같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뭔가 침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침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좀 독특한 프레임의 헤드가 뭔가 인테리어 효과, 아무것도 없어도 얘만 있어도 이렇게 얘만 이렇게 봐도 되게 인테리어 효과가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에케생헨텐 라텐.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침실 천장이라서 뭔가 이런 이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런 포인트도 줬어요. 저거는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제 연예인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그리고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중으로 해놨는데 저희 집은 제가 이 집을 또 계약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앞에 뷰가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뭔가 다른 동 분들이 뭔가 우리 집을 볼 수 있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낮에 보면은 저기 하늘이 엄청 예뻐요. 아침에 이제 이 레이스 사이로 들어오는 그 채광이 아주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는 화장을 하기보단 그냥 이런 예쁜 아이들을 놓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이런 유리 공예 조명이에요. 이것도 제 친구가 선물해준 거울입니다. 그래서 되게 예쁜 거울이죠? 이렇게 이쪽 도형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이랑 옷방이 연결된 곳인데 저기 지금 동그란 러그 있는 곳에서 제가 스킨케어를 주로 하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쪽 전신 거울을 보면서 이제 스킨케어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OOTD도 확인하는 그런 존입니다. 끼면 굉장히 시간인 잡들이 선물이었던 휴지와 욕실이 나와요. 저는 건식으로 정말 쓰고 싶었어서 물때와의 전쟁을 끝내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유리 파티션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맞춤으로 이렇게 미닫이로 샤워하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호텔을 갈 때 항상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이 거울을 제가 따로 사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설치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아시죠? 저와의 항상 제 피부를 지켜주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건식으로 쓰고 싶었던 게 이런 거에 물때가 끼지 않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쉽게 손이 닿는 곳에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꼭 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슬꼬슬한 러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바디 스프레이 그리고 여기는 헤어. 저는 이제 헤어 관리가 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헤어 파트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볼일을 봤는데 불쾌한 냄새가 난다 하면 뿌리라고 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방은 이렇고 이제 거실을 소개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 방 바로 앞에는 이렇게 엄마의 공간인 주방과 아이들의 집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아기들이 쓰는 집인데 진짜 사람 아가가 지금 자다가 지금 깜짝 놀란 허브가 보이시죠? 쟤 어디 가죠? 그래서 현관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주방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액자를 걸어놨어요. 이 할로윈 조명이 탁 때리도록 뭔가 분위기 담당해주시는 그래서 저는 뭔가 딱 현관에서 들어왔는데 TV가 보이면 별로 안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이쪽에 넣고 좀 구조가 특이하죠? 밥을 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업무를 제가 또 컴퓨터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업무 보는 곳 그리고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산 소파입니다. 근데 후루가 여기다가 쉬야를 한 세네 번 정도 했어요. 하지만 이지클린 소파라서 지금 너무 원목 화이트 느낌의 저 프레임을 블랙으로 골라서 이 소파가 이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컬러감을 아주 포인트로 주게 된 거죠. 모든 저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지금 하네요. 이렇게 아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제 TV 다인데 이것도 제 침대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같은 브랜드에서 산 거예요. 이 라탄이 보이게 써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닫아서 안 보이게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장이 되죠. 일단 이렇게 놓을까요? 조금 어두운 것 같네. 여기에는 제 마샬 스피커 저랑 지금 3년째 함께하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사서 넣었어요. 이 그린 컬러에 꽂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문을 열면 아주 향긋한 빨래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비즈 룸 커튼으로 여길 막았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마운틴 뷰예요. 가끔 노루도 보고 저희 집 1층에서 산토끼도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돼 있던 건데 살렸어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마사지샵 흰업기탕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 이 공간은 제가 운동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렇게 스쿼트를 할 때 제가 스쿼트를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운동 머신이죠. 되게 집이 특이하죠? 특이한 구조로 제가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명 같은 거는 다 할로겐이나 이런 원래 이것도 안쪽으로 이제 매립등으로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 천장을 또 그럼 다 뜯어내서 뭐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는 자고 있습니다. 아가들은 항상 여기서 잠을 자요. 으르 으르야 탱으르. 네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쪽은 밖에 화장실이고 이쪽은 남동생 방이에요. 별거 없죠, 생각보다.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제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사준 의자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었는데 자기가 집들이 선물해준 거 왜 인증 안 하냐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인증하도록 할게요, 미래야. 이거는 이제 저 아까 뭐야 폴딩도 프레임 색깔과 저희 집 로드톤인 거를 생각해서 제가 직접 고르고 이걸 집들이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바로 그 굉장히 고가의 아이예요. 이렇게 보여도 11만 원인가 12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제 능력자인 친구가 사줬습니다. 여기 앉아서 노래를 한 곡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가지고 무슨 노래를 하면 좋을까요? 막상 떠오르는 노래가 없네. 제가 요즘 중국 노래만 듣다 보니까 중국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많이 들어도 안 외워져. 어쩔 수 없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고 너무 편안합니다. 네 이렇게 뭐 대략적인 저의 약간 뭔가 밤에 해서 그런지 차분한 집 소개는 끝났고요. 이번에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꾸미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가구들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고 그리고 질리지 않을 법한 그런 가구들을 고르는 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방 침대라든지 그리고 저는 저기 뭐야 거실 소파라든지 제가 진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아이들이거든요. 물론 인테리어 비용 빼고 정말 만족하면서 지금 3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이 조금 더 시네마스럽게 채워진다면 좀 더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샅샅이 보여드리면서 공개를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은 대충 저희 집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제가 꾸미는 거에 있어서 뭔가 트여 보이고 아늑하고 계속 있고 싶은 다른 나가고 싶지 않은 정말 그런 집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인테리어를 제가 10,000원 정도 예산을 짰었는데 엄청 오버했어요. 0.8배 정도? 오버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내 집 마련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테리어업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진짜로. 제 새 영상 기다려주신 많은 내일이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난리를 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벽 색깔이 다르죠? 이쪽은 화이트, 이쪽은 오렌지 컬러인데 지금 원래는 이쪽 벽에 침대 헤드가 들어가서 약간 포인트 벽처럼 해주려고 했었는데 침대가 너무 커버리는 바람이 침대 헤드가 지금 반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 벽과 같은 색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팁입니다.